하나씩 좀 들어보고서 따라 해볼게요. 영어 지금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볼 거니까 한번 Hi, how are you doing? 시작. Hi, how are you doing? Hi, how are you doing? Hi, how are you doing? 그러니까 이거 집에서도 좀 많이 연습하세요. NPC 올려놓고 다 공유해드리니까 집에서 계속 따라하세요. Hi, how are you doing? 시작. Hi, Hi, how how are are you you doing? doing? 너 어떻게 지내니? I'm doing g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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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 Not too bad. 이따가 또 나오잖아. How about you? How about you? 너는 어떻게 지내? How about you? How about you? How about you? How about you? 그러니까 이거를 입에다가 그냥 계속 배겨 놓으세요. 참 웃긴 게그 아까 우리 마지막으로 들었던 거 있잖아요. Well, have a good evening. Well, have a good evening. 이거를 어제 제 친구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얘기를 했어. Well, have a good evening. 그러니까 이거 원어민이 사용하는 그대로 말투거든요. 지금 이거 그 미국에서 사는 사람이 만든 교재예요. 그러니까 그건 저희가 퍼온 거고. 여러분들은 그거를 그냥 열심히 따라 해주시고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A로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A로만 물어보는 파일이 있어요. A만 이렇게 들어있는 거. 그러면 그걸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B를 연습하시면 돼요. 원어민 발음이잖아요. 원어민이랑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Not too bad. Not too bad.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 Not too bad. Not too bad. 자, 좋지 않아는 어떻게 할까요? Not good. Not too bad. Not too bad. Do you come to this restaurant often? 시작. Do you come to this restaurant often? Do you come to this restaurant often? Do you come to this restaurant often? 너이 식당 자주 오니? Do you come to this restaurant often? 시작. Do you come to this restaurant often? 이 시간은 계속해서 응용해보는 시간이니까 응용을 또 해볼게요. 너이 카페 자주 오니? Do you come to this cafe often? 너그 체육관 자주 오니? 이 Do you 식당. come to this gym often? 그쵸. Do you come to this gym often? 바꿔서 해볼게요. 너그 레스토랑 자주 가? Do you Do you go go to to this? this restaurant? this가 아니죠, 그때는. 너. Do you go to the restaurant often? 해볼까요, 시작. Do you go to the restaurant often? Do you go to the restaurant often? 그 체육관 자주 가? Do you go to the gym often? 자, 또 바꿔볼게요. 이 문장으로 얼마 많은 문장을 맞출 수 있을까? 자, 너 커피 자주 마셔? Do you bring the coffee often? 너는 굳이 안 해도 되겠죠? Do you drink coffee often? Do you drink coffee often? 너 음식 자주 먹어? Do you eat food often? 너약 자주 먹니? 그약 자주 먹니? Do 그때 eat이라기보다 이 you eat? 사람들은 have예요. medicine? Medicine often? have나 do you have take. 그쵸? have나 take. get도 써도 되고요. eat은 좀 이상해요. 약을 먹는 게 우리는 먹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먹는다고 표현을 안 해요. 그래서 have, take, get으로 쓰시는 게 제일 적당해요. 너술 자주 마시니? Do you drink often? 그쵸? Do you drink often? 그거를 또 바꿔서 얼마나 자주 이 레스토랑 와? What do you 얼마나 자주 이 레스토랑 와? How often do you come to this restaurant? 그쵸? How often do you come to this restaurant? 너 얼마나 자주 영어 공부해? How often? How often do you study English. English? 그쵸? 그러니까 often만 앞으로 그냥 당겨주시면 돼요. 왜 당기냐고요? 그냥 그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How often?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항상 기억하실 건 뭐냐면요. 세 가지만 기억을 하세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또 질문을 할수 있는 세 가지. 항상 기억하실 거. 먼저 현재형으로 물어볼 때는 뭐 물어보는 걸까요? 현재형. 자, Do you come to this restaurant often? 이렇게 물어봤어. 그뭐 물어보는 거야? 자주 오는 습관 물어보는 거야, 습관. 현재형으로 보면 습관. 그러니까, 그럼 대답은 어떻게 해야 돼요? Do you로 물어봤으니까.
I'm yes or no로 대답을 하셔야 돼요. 먼저는 그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yes or no 혹은 정확한 설명. 내가 여기 몇번 와보긴 했는데라고 얘기를 하든지. 자주 정기적으로 오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에 대한 그거. 그러니까 습관을 물어보니까 습관을 또 대답을 해야죠. 그죠? 그리고 did you로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Did you come to this restaurant? often 붙이면 이상해요, 그때는. 그건 뭐 물어보는 걸까요? 사건. 사건 물어보는 거예요. 너 그렇게 했었니?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사건. 그러면은 저기 미래로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요? Will you come to this restaurant? 그거는 미래에 대해서 있는 의지를 물어볼 때도 있고 계획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기억을 하세요. 세 가지.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습관을 물어볼 때는 Have you been to restaurant often? 너 자주 이 레스토랑 왔었니?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네 가지로 이제 말을 하게 돼요. 아까 세 가지라고 했는데 네 가지.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습관, 사건, 습관, 미래. 요거만 물어보게 돼 있어, 보통. 보통. 그러니까 그거 외의 질문은 거의 추상적인 거야. 그죠? 과거에 있었던 습관이랑 뭐가 다른지 과거에 대한 있었던 습관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물어본다기보다는 그건 얘기를 하게 되겠죠. I used to come to this restaurant when I was in college. 내가 대학 다닐 때 여기 레스토랑 자주 왔었어. 과거에 있었던 습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습관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외국인하고 대화할 때는 습관에 물어보거나 사건에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우리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영어로 하면 어떻게 바꿀까를 생각을 하면서도 대화를 해보세요. 그리고 질문에 대한 걸 명확하게 대답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어떤 질문을 하면요. 돌려서 말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거를 명확하게. Do you로 물어보면 일단 뭘로 대답한다고요? Yes 아니면 No로 그냥 일단 먼저 대답하고 부연 설명을 하시는 습관을 가지세요. 사실 오늘 이게 좀 되게 원어민틱하니까 이게 이런 대답이 당연히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대답한 거 좋긴 한데 우리는 연습하는 입장이니까 Yes or No를 먼저는 꼭 하세요. 왜냐면은 미국 사람들은 이그 생각이 있잖아요. 얘가 지금 예스야, 노야, 이거를 생각하면서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가 아니고 돌려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돌려서 얘기하다 보면 또 질문에 다르게 대답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안 들어요. 얘랑 말이 안 통한다 생각을 하고 안 들어요. 그거를 염두에 두세요. I've been here a couple times, but 시작. I've been here a couple of times. I've been here a couple times, I've been here a couple of but I times. don't come on a regular basis. But I don't come on a regular basis. 내가 여기 몇번 와보긴 했는데, 정기적으로 오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명확한 대답은 아니에요. Yes or No로 대답했으면 더 명확해지는데, 물론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Yes or No를 대답하자는 얘기예요. 자, 몇번 와봤어? I've been here a couple times. 시작. I've been here a I've been here a couple couple of of times. times. 나 여기 세번 와봤어. I've been here three times. I've been here three times. 나 서울 다섯 번 가봤어. I've been Seoul five times. I've been, I've 여기에선 been to를 써줘야 돼요. I've been to 서울 five times. 왜냐면 here이랑 there 같은 경우는 전치사 필요 없는데, 그거는 필요가 있어요. 자, 나 미국에 세번 가봤어. To? To America three times. I've been to America for three times. for 안 써도 되고 써도 되고. I don't come on a regular basis. But I don't come on a regular basis. 내가 정기적으로 여기 오는 건 I 아니야. don't come on a regular basis. 시작. But I I don't don't come come on a on a regular regular basis. basis. 나 여기 정기적으로 오는 건 아니야. 시작. On a regular basis. 나 정기적으로 체육관 가진 않아. go Jim? on a regular basis. I don't go to gym on a regular basis. 나 정기적으로 영어 공부하진 않아. I don't study English in on a regular basis. 나 여기 정기적으로 와. I come to this here.
On a regular basis. I come here on a regular basis. 나 정기적으로 영어 공부해. I study English on a regular basis. 그죠? What have you been up to? What have you been up to? What have you been up to? What have you What have you been been up up to? to? 자, 너 어떻게 지내니? 그러니까 이거는 How are you랑 조금 어감이 달라요. How are you랑 조금 어감이 다르다는 거를 인지를 해주세요. 어떤 어감이냐면 너 요새 뭐 하고 살아? 이런 느낌이에요. 대답은 다르겠죠? 그죠? 자, 어떻게 지내니 할 때는 좋아, 나빠를 얘기하겠지만 뭐 하고 살아는 근황을 물어보는 거죠. 나 요새 뭐 운동 다녀? 아까 얘기했던 거 하시면 돼요. 나 영어 공부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 어떻게 하면 돼요? I study English. 그죠? I study English on a regular basis. 나 매일 영어 공부하고 있어. I study English every day. I study English every day. 나 매일 운동해. I'm doing exercise every day. I work out, 혹은 exercise, I exercise. 근데 exercise로 하면은 좀 약간 연습하는 것처럼 들리고, 뭐를 연습하는지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냥 workout이라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I work out. 혹은 또 미국 사람들 무슨 workout 해? 하고 또 물어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I lift weights. I lift weights every day. 혹은 I run every day. 구체적으로 나 뛰어 혹은 나 I walk every day for 1 hour.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야지 명확해져. I work out. 그럼 무슨 운동하는데? 또 이렇게 물어봐요. I'm pretty busy at work these days. 시작. I'm I'm pretty pretty busy busy at at work work these these days. days. 나 요새 되게 바빠. I'm pretty busy at work these days. I'm I'm pretty pretty busy busy at at work work these these days. days. 나 요새 좀 바쁘게 살고 있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I'm I'm pretty pretty busy busy at at work work these these days. days. But otherwise, everything is great. But But otherwise, otherwise, everything everything is is great. great. But otherwise, everything is great. But But otherwise, otherwise, everything everything is is great. great. 뭐 그것 빼고는 괜찮아. 시작. But But otherwise, otherwise, everything everything is is great. great. 그래서 otherwise 그 외에는 이런 뜻이라 그거 빼고는 다 괜찮아. But otherwise, everything is great. 다시 한번. But But otherwise, otherwise, everything everything is is great. great. Well, have a good evening. Well, Well, have a have a good good evening. evening. Well, have a good evening. Well, Well, have a have a good good evening. evening. 즐거운 저녁 보내. 시작. Well, Well, have a have a good good evening. evening. 아까 이거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어제 친구가 얘기했어요. You too. You You too. too. You too. You too.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 한번 쭉 들어볼게요. Hi, how are you doing? I'm doing great. How about you? Not too bad. Do you come to this restaurant often? I've been here a couple times, but I don't come on a regular basis. What have you been up to? I'm pretty busy at work these days, but otherwise, everything is great. Well, have a good evening. You too.